안녕하세요. PNK 이은경입니다. 요즘 봄이기도 하고 황사에 대한 이슈가 많아졌는데요. 황사와 같이 미세먼지도 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미세먼지는 사실 이제 계절을 타지 않고 사계절 내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화장품 가게에 가보면 안티더스트 제품이라고 소개를 해주시는 제품들이 있는데, 그런 제품들을 뒤쪽에 확인을 해보시면 미세먼지 흡착 방지 시험을 했다거나 아니면 미세먼지 세정력 시험을 했다는 결과 문구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시험은 저희와 같은 피부 임상 센터에서 진행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시험을 해서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는지 저희가 지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안티더스트라고 하면 말 그대로 미세먼지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한다는 기능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세먼지는 직접 저희가 없기 때문에 미세먼지를 대체하는 카본 파우더를 이용하고 있고, 저희가 미세먼지 모사체로 카본 파우더를 사용하는 이유는 미세먼지를 이루는 성분이 황사염, 질산염, 탄소류 이런 게 있는데, 황사염, 질산염과 같이 중금속류나 염류를 피부에 직접 적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탄소류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을 했고, 그리고 미세먼지 사이즈에 유사한 카본 파우더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시험을 진행을 하고, 요즘에 초미세먼지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거는 미세먼지보다 사이즈가 더 작은데 그것과도 유사한 카본 파우더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카본 파우더로 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험 방법은 팔에다가 제품을 도포하고요. 저희 PNK만의 특허인 더스트 챔버에 팔을 넣어서 진행을 하는데요. 이 챔버 안에서 미세먼지가 분사가 되면 팔에 직접 뿌려지는 게 아니고 실제 외부 환경처럼 유사하게 공기 중에 미세먼지 모사체가 떠다니면서 팔에 붙을 수 있도록 흡착을 유도하는 기기가 있어요. 저희의 특별한 미세먼지 흡착 방지 평가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흡착 방지 시험 방법은 먼저 팔을 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시험 부위를 네 군데로 나눠주는데, 첫 번째 부위는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무도포 부위고요. 두 번째 부위는 시험 제품을 적용한 시험 부위입니다. 세 번째 부위는 인공피지를 도포한 인공피지 도포 부위고요. 네 번째 부위는 인공피지를 도포한 후에 시험 제품을 적용한 부위입니다. 제품이 충분히 흡수될 때까지 기다려준 후에 더스트 챔버를 이용해서 미세먼지 모사체를 분사합니다. 분사한 팔을 꺼내어서 비지아실과 폴리스코프를 촬영합니다. 촬영한 이미지는 이미지 프로그램으로 분석을 진행합니다. 무도포 부위와 시험 제품 부위를 비교하는 것 외에 인공피지 바른 부위와도 비교하는 이유는, 저희 얼굴 피부는 팔 피부랑 아무래도 컨디션이 다르잖아요. 얼굴 피부는 피지 분비량도 많고 유분도 많이 나오는데, 팔 피부는 그렇지 않으니까 인공적으로 피지와 비슷한 조성으로 만들어낸 인공피지를 이용해서 팔 피부가 얼굴 피부랑 비슷한 컨디션에서 시험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미세먼지 흡착 방지 시험을 하는 제품군으로는 기초 제품이 아무래도 많고, 베이스 제품도 많이 시험을 하고 있어요. 스킨이나 미스트, 로션 같은 걸 바르고 미세먼지가 흡착 방지되는지 확인하거나 아니면 파운데이션류도 많이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 제품이나 베이스 제품 외에도 클렌징 제품에도 안티더스트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런 클렌징 제품은 미세먼지를 일정 농도로 희석해서 그걸 피부에 도포한 후에 그걸 물과 비교해서 얼마나 잘 씻어줬는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효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분석을 해보면 대조 부위인 무도포 부위나 인공피지 부위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서 흡착 방지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은 제품들도 있고요. 세정력 시험의 경우에는 물 세정한 부위와 비교해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제품들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안티더스트 시험을 진행해서 효과가 입증되었다고 하는 제품들은 그 결과를 믿으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안티더스트 시험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풀리셨기를 바라며, 다음에도 더 재밌는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